네, 안녕하세요. 초조입니다. 오늘 아침에 챗 GPT 플러스 요금이 이쪽에 메뉴에 하나 이렇게 딱 생겼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바로 구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이 이제 좀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월 20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환율을 따지면 한 25,000원에서 27,000원 정도 사이가 될것 같은데, 사실 요 돈이면은 좀 부담스럽기는 사실이에요. 예, 저도 만약 요것을 하루에 뭐 1시간 이내로 사용한다거나 그냥 생각날 때마다 쓴다고 한다면은 이 돈을 주고 사용할 만할까? 라고 하는 그런 퀘스천이 있는데, 지금은 저는 이제 업무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또 콘텐츠 개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한 달을 좀 써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유튜브 콘텐츠들 찾고 이제 챗GPT와 관련된 부분들, 이제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확실히 속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영상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이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두 개의 모델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디폴트 플러스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터보 플러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속도가 높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하지만 이제 그 우리가 저녁 시간에 보통 이제 6시부터 보통 이제 새벽 시간까지는 여러분들 네트워크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하고 속도가 많이 느려집니다. 아마 그것때 제가 한번 테스트를 더 해봐야 할것 같지만은 충분히 예, 그때도 진행이 될것 같아요. 사실 그 저녁 시간에 제가 이제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 건데, 그때만 이제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된다면 사실 월 20달러 정도는 좀 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터보 버전. 아, 이게 굉장히 좋죠. 스피드하다. 스피드하다. 이게 아마 최고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자, 그래서 이 터보 버전 같은 경우에는 후에는 이제 플러스 멤버들한테는 아마 통합이 될 거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테스트를 하고 난 뒤에 지금 현재는 알파 버전. 그래서 이 터보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플러스 요금제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간접적으로 느껴보시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질문을 한글로 하지 않고 영어로 했습니다. 제가 한글로 몇 번을 했는데 한글이 오류가 아직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조금 늦은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사지선답 형식으로 되는 그런 평가 문제들을 나는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문제들을 제공할 것이고요. 한번 속도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은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쭉. 그다음에 20개를 더 만들어 주라라고 해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거의 뭐 예전에는 요것을 뭐 속도로 따지면 한두배 정도에서 한세배 정도 빨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만약 저녁 시간에도 이 정도 속도를 유지를 한다면은 정말 앞으로도 또 컨텐츠를 만드는 속도가 더 그만큼 높아지지 않을까,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로 보시면서 열심히 시청해 주시고 또 이제 광고를 열심히 클릭해 주시고 또 좋아요를 해주신다면은 월 2만 원, 3만 원 정도는 아깝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만드는 동안 또 한쪽에서는 저는 또 해설도 한번 이렇게 영문으로 좀 번역을 해가지고 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요거는 이제 많기 때문에 살짝 끊긴 것이고요. 해설까지도 한번 보여줘라고 해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문제에 대한 그런 답들, 해석들, 예, 이런 것들도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속도감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확 느끼시죠, 여러분들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만약 너무나 많다라고 싶으면은 이제 스탑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그냥 노멀한 정도의 그런 속도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이제 원활하다는 것은 느껴져요. 하지만 속도는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이 터보 버전을 이용해서 제가 열심히 또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